뉴욕 기다릴 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목적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경제력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사실 여러 종류의 목적과 삶에 있어서의 라이프스타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와서 신조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백조, 캥거루, 그리고 자녀 리스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생소하신가요? 예, 백조. 딸 자식이 부모에 계속 얹혀서 숟가락만 꼽고 밥을 먹는다라는 비약어이기도 하죠. 캥거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단어죠? 오늘 영상의 내용에서는 자녀 리스크에 관련된 우리 부모 입장에서 노후에 우리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인생의 계획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뒤돌아보면서 정립을 해야 되는 시간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을 저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라이프 중에서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식의 교육, 그리고 자식의 성장, 자식의 건강,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은 어느 부모든지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국공립, 공립교육에 대한, 공교육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보내죠. 그리고 사회에 내보내는 사회이론의 구성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끝난 줄 알았지만 그 이후에 결혼과 그리고 내 손자 손주를 낳는 그 자식의 제2의 또 인생에 있어서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쳐다보면서 관망하면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자녀 리스크라. 자녀 리스크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봉양을 해서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대학의 등록금, 그리고 대학에 대학을 다니면서의 생활하는 생활 비용을 우리가 충당을 합니다. 다 끝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내보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익활동을 벌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취업이 어렵죠. 취업이 어려우면서 취직을 하지 못하는 자식을 또 품에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어렵게 취직자리 하나 만들어서 취업활동을 하는데 맨날 불만이고 마음에 안 든다, 적성에 안 맞는다, 내가 다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리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겠죠.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직장생활을 늦게 함으로써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 자식을 위해서 혼수, 아파트 한 채, 집 한 채, 살림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때려치겠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장사라도 해보겠다, 사업을 해보겠다 하면서 사업 미천 자금을 대달라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안쓰럽고 자식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는 입장에 어떻게든지 또 도와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서큘레이션이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린 캥거루, 백조, 자녀 리스크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때때로 있겠죠. 하지만 크게 우리가 한번 볼까요? 미국과 일본과 우리 한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학비까지 우리가 보조를 하겠다라고 부모의 입장에 당연한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세 나라 중에서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나면 대학은 지 스스로 학비를, 론을 받아서 가고, 론을 받은 거에 대해서 졸업을 한 다음에 너가 갚아라 라는 의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야, 내 주변에서는 어느 민족은 집에 돈이 많으니까 대학 학비는 고사하고 학비 이후에 좋은 차까지도 아예 대놓고 대주던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물론 세계 여러 각지 나라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좀 사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나요? 주변에서 보면 대부분의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의 의무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교육과 또 그 외에 서포트를 하고 나서 대학을 진학하면서부터는 당연히 장학금과 또 학비 론에 대한 부분을 먼저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론을 받을 때까지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같이 알아보고 결정을 하죠. 한국은 어떤가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분은 거의 부모가 대주고 첫 학비까지는 대줘야 된다. 아무리 못해도 첫 등록금은 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대주고 나면 1학기 지나고 나서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주기 마련입니다. 그게 자녀 리스크죠.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을 가겠다 그러면 학비를 또 대줍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첫 직장으로 출근할 때에는 한 달 생활비, 교통비를 또 대줍니다. 그 외에 부모가 조금 경제력이 있으면 차 한 대 필요하다 그러면 차도 사줍니다. 그 외에 본인들이 결혼 자금을 만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집에서 끼고 내 가족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밥을 떠먹여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생활비와 경제력에 있어서 부모가 서포트를 합니다. 지난날에 살아온 한국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우리의 전통 문화,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오고 있죠. 40대 초반, 40대 중반까지도 열심히 살아가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후손에게 대를 물려주면서 빈부에 있어서의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 부모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 결과는 어디서 나올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남의 눈에 의식을 하는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있어서 그런 의식이 더 깊이 박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옆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옆집에서 생일이었을 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옆집에 불이 났을 때, 옆집에 이혼을 한다든지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살면 어떤가요? 정말 관심이 많은 경우는 우리가 네일살롱을 간다거나 미용실을 간다거나 세탁소를 가는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도 서로 가족 간에 안부를 물어보고 너 딸 잘 있니? 아들 이번에 장가 갔다며? 그리고 이번에 너희 아들 부부가 플로리다에 이사를 갔다며?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감나라 콩나라 남의 집 숟가락까지 알고 그렇게 관여하고자 생각하면서 대인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인가요? 문화적인 차이겠죠. 하지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결혼을 시킬 때에 한국 부모들은 결혼 적령기가 돼서 어느 정도의 반려자를 데리고 와서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상대의 재력과 상대의 재정 상태를 물어보고 어느 정도에 꿀리지 않을 만큼 우리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선을 맞춰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빚을 져가면서도 혼수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 그리고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경제 성장력이 높을 때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요. 자식이 성장을 해서 취업도 잘 됐고 취업을 한 후에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를 서포트하고 부모를 도와주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장하면서 고성장의 전 세계의 분위기 때문에 돈도 벌 수 있었고 나름대로의 경제력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식을 다 키워놓은 다음에 자식으로부터 내가 기대 심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가요? 고성장은 이미 거의 다 전 세계가 끝났고 이제는 고성장이 아닌 저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는 우리의 평균 수명 그리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노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의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자식으로부터 서포트를 받겠다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죠. 핵가족화되면서 자식을 하나를 낳거나 아니면 자식을 안 갖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하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앞으로 향후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식에 대한 기대치 더 이상 갖지 말고 자식에 대한 향후 나하고의 관계성 너무 기대를 갖는 부분은 버리는 게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좀 심한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담이지만 요즘에 모든 젊은이들 다 똑똑합니다. 내 자식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자식이 똑똑하죠. 제 친구 중에서 한국의 인사팀장, 대기업의 인사팀장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말은 서류 면접을 받고 인터뷰, 면접을 할 때까지 보면 대부분이 다 좋은 학교, 그리고 스펙, 백그라운드에 있어서 유학이나 외국물을 한 번쯤 안 먹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 중에서 내 회사, 우리 회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신입사원으로 뽑기 위해서 어떤 기준점을 갖느냐. 이미 백그라운드나 학력,
이런 부분은 스펙은 더 이상 볼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팀장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의 인성,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결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스펙은 볼 것도 없고 그룹 단위로 면접에 온 신입사원들을 지원한 사람들을 그룹 단위로 묶어서 프로젝트를 주고 그 프로젝트에서 미팅을 하고 합의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본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면접에서 OK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왜 이러한 부분이 나왔을까? 핵가족화되면서 이제는 1990년대, 2000년대 전까지 태어난 아이들하고 다른 자식들의 세계는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살고 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본인의 인생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진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제는 여러 영상을 보시는 분들 40대, 50대, 60대, 그리고 70대가 있으실 겁니다. 내가 품고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었던 내 자식, 지금도 나한테 빌붙어서 나한테 캥거루, 백조가 되고 있는 자식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결혼 문화를 봤을 때, 결혼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미국,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을 봤을 때 결혼을 하는 자식에 대해서 결혼을 할 때 서포트를 정말 많이 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화려하게 결혼을 시키려고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나라는 한국 사람들이 유독히 많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개 중에는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사람들만큼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있는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결혼을 하고 혼인할 때에는 이미 그들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삭막하지 않느냐? 우리 문화는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드리는 부분은 누가 맞다 틀리다, 한국이 맞다 미국이 틀리다, 미국이 맞다 한국이 틀리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 노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국민연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노령연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초생활연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소셜 시큐리티 연금, 각종 명목의 연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내 스스로 내 인생에 있어서의 경제력 이제는 챙겨야 되지 않을 때가 싶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 내가 키워놨으면 어느 정도 그 선에서 자식한테 맡기고 앞으로는 내 인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100세 인생,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서 50세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앞으로도 50년을 더 살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상 나는 70년까지밖에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별거 있나 인생,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의 별로 계획을 지내고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80이 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70 살아야 잘 살 거야. 더 이상 인생 살면 뭐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면 뭐하겠어? 라고 생각하다가 살다 보니 90세가 됐다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된 얘기일까요? 주변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살고 내 주변과 동화돼서 사는 거 좋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한국 문화에 대한 부분 있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지막에 과연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당할 수 있는가? 늙어서도 자식한테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돈 한 푼 없고 손자한테 용돈 줄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식과의 관계에서 등을 질 필요 없고 대인관계에 있어서의처럼 너무 극한 대립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어떠실까요? 자, 오늘 영상 내용에서 말씀드린 백조, 캥거루, 자녀 리스크 한번 뒤돌아보는 단어, 필요하신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캐다리쌤이었습니다.